안녕하십니까. 최도연의 안보우산 보기. 오늘은 춘천에 왔습니다. 담회색 복지회 나들이를 따라왔는데요. 춘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담회색 복지회가, 어떤 기관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에 있는 스카이워크를 왔는데, 이사장님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가서 이사장님을 먼저 찾아서 대화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담회색 복지회 따라다니면서 네. 이제 나들이를 하고 있는데 네. 담회색 복지회가 일단 궁금해요. 담회색 복지회는 그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사회를 실현하는 단체입니다. 이사장님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저는 담회색 복지회 이사장 전명원입니다. 아, 네네네네. 목사님이시면서 네. 또 이사장 역할 네. 잘 감당하고 계신데 언제 시작된 수 있어요? 담회색 복지회는 2016년 11월에 우리가 창립되었고요. 네. 처음에 시작은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1995년에 에벤을 선교를 시작하다가 선교회 시작하다가 우리 최대현 선생님 같이 우리 2014년부터 재활 상담을 처음 시작했죠. 그 계기를 통해서 선교회는 선교 나름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는 담회색 복지회를 창립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복지회를 창립했죠. 그러니까 선교로 시작을 했는데. 대상이 좀 더 확대되려면은 네. 복지회 사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네. 이름이 특이해요. 담회색 복지회. 담회색이 무슨 의미인가요? 담회색은 그 고유명사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영어명으로 저희 사용하면 어떨까? 담회스커스 복지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우리가 복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시리아 난민들이 또 우리에게 또 참여하면 우리가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담회색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담회색이 어떤 의미인데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담회색은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 성경에 나오는 바울.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시리아의 담에색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눈을 뜨는 어떤 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담회색이라고 했던 거는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담회색으로 하면은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지 않았던 네. 사도 바울이 잠시라도 중도 실명을 겪었던 사람이 아닌가 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담회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담회색이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장소이군요.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시각장애 경험도 했고 네. 삶이 바뀐 장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도 담회색 복지회를 통해서 뭔가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맞습니다.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아, 좋은 네. 의미네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나들이 함께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좀 질문 좀 해볼게요. 네. 이따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또 밑을 볼 수 있는 투명 유리가 요 앞에 있고. 그, 아, 노래 나시네. 와, 자, 춘천 화목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사장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그 담회색 복지회가 네. 이제 상담에 상당히 프로그램의 네. 강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상담에 그 중점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중도에 실명을 했는데 약 40년 전에 실명했어요. 처음에 실명했을 때는 물론 그때 인터넷이라든지 정보 접근성도 어렵겠지만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큰 그 시각장애를 겪게 되면 절망에 접하게 되고 또 우울과 불안과 초조 속에 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내민다고 한다면 저는 그 큰 위로가 받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전문 상담자가 그분들에게 내담자들을 위해서
상담을 한다면 심리적 안정을 주고 또한 재활엔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분이 그 재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문가에 의한 개인 상담. 네, 자, 이 상담을 받아본 분을 만나서 네. 또 인터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따 다시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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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상담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담회색 복지회에서 네네. 그래서 찾아왔는데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각장애 입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각장애 녹내장 질환을 앓고 있다가 오. 6월 중순 정도부터 급격히 안 좋아졌고. 아니, 올해 6월? 올해 6월. 아이고, 네. 얼마 안 되셨구나. 네, 9월 12일 날 장애인 증명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 시간대. 지금 장애 입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당히 마음에 심적으로 힘든 때이실 텐데. 네. 와,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 아, 네. 이 개인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네네. 제가 일단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6월경에 그 각종 단체나 기관들의 시각장애 관련한 기관들이 계속 연락을 좀 해봤어요. 아, 아, 아. 네,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이 담회색 복지회 이사장님을 전명훈 목사님 소개해 주셨었죠. 아~ 그래서 처음 연락을 했었고 네네. 6월에 연락하고 바로 얼마 안 지나서 그 10회 그 상담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어떤 분하고 상담을 같이 진행하셨어요? 예, 그 양 박사님이라는 여자 아, 박사님이시군요. 오, 네네. 한 번씩 수요일마다 이렇게 오후 시간을 이렇게 상담 시간으로 아~ 해주셨습니다. 상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셈이군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거 좀 아주 많이 도움이 됐고, 아. 그 소위 이제 장애 수용 단계까지 몇 단계가 있잖아요. 오. 분노 단계, 뭐. 그렇죠. 예,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단계를 되게 좀 박사님이나 이사장님 덕분에 네. 빨리 좀 지나고. 장애 수용 단계까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오, 그랬군요. 네. 아유, 너무 다행이네요. 네. 저도 장애 처음 입었을 때 상당히 저는 긴 시간 동안 힘들어했거든요. 아, 네. 근데 뭐 이렇게 빨리 네. 이렇게 뭐라 그러나 삶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 좀 우리 만나도록 해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사장님. 아직 안 멀었어? 아, 15m. 이사장님, 저희 왔습니다. 예, 예. 거기 앉으세요. 아, 그냥 저도 앉아서 얘기할까요? 여기 앉으세요. 이쪽 얘기할까? 네. 집단 상담도 있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예.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집단 상담은 저희는 그 화면 해서 소리 영화를 매체로 하는 집단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독특한 거지만 물론. 우리 최대한 선생님이 아이디어긴 하겠지만 왜 좋으냐면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영화를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편한 마음에서 사람들이 그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면서 그 줄거리나 그 대사, 주인공의 대사 이야기를 자기와 매칭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자연스럽게 그 내담자의 심리 문제를 잘 끄집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네. 주제에서 네. 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집단으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다는 맞습니다. 말이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엔터테인먼트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영화를 또 접함으로써 또 문화적인 좀 지식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자칫 이렇게 장애 때문에 축 가라앉아 있을 맞습니다.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네. 영화 보면서 좀 기분도 업될 수 있고 예. 아,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또 관련된 체험자를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우리 편집 다 되니까 네네. 아무 말 다 괜찮으세요. 네.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 영화를 매체로 하는 집단 상담에 참여해 보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떻게 처음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넓은 마을 공지 보고 참여했는데 그때 첫 저기 대면자가 최대한 선생님이었는데 그랬어요? 혹시 다른 집단 상담이나 다른 상담에 참여해 보신 적은 있어요? 우리 기관 말고? 넓은 마을의 공지를 보고
상담이 있다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들어간 단체였고요. 네.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최대한 선생님이랑 양 박사님이랑 그때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아, 다른 기관에서 해본 적은 없으시군요. 네, 이게 처음이었고 그랬군요. 그 이후에는 좀 많은 단체에 들어가 있고요. 아,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한다는 얘기를 딴 데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처음이었고요. 제가 끌렸던 거는 영화를 보고 상담을 한다고 해서 끌렸어요. 그랬군요. 집단 상담이라는 건 여러 명이 이제 한꺼번에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얘기하면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좀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한다는 데 대한 뭐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런 부담감은 별로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같은 영화를 보고 색다르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뭐 최재한 선생님이나 뭐 김태현 선생님, 이보은 선생님 뭐 이런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른 생각을 말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르게 말을 하실 때 그 말에 막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막 내 뇌를 맡기듯이 막 그런 거에 흡수되고 그러긴 했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러 가지 그 사람 얘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 네, 그 색다른 면을 알게 되고 이쪽으로 이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재활한다거나 사회에 더 참여하는데 이 영화 매체로 하는 집단 상담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장애인 단체의 첫발이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우리가 모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라든가 장애를 극복한 얘기들 그런 거 많이 선생님이 진행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이 도움이 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장애를 이겨나가는가 또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일종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먼저 저기 많이 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먼저 경험한 것들을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랬군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님 다시 왔습니다. 네. 와, 바쁘네요 오늘. 네. 자, 다음번에 또 세미나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세미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보통 9월 달에 하고요. 네.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그 재활 정보의 소외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그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미국이나 국내에서 하게 받은 그 상담을 전공한 분을 모셔서 우리 내담자와 또 상담에 관심이 있는 상담사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활 상담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찾아볼게요. 지금 담회색복지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꺼이. 좋아요. 오늘 지금 세미나에 대한 그 참여 느낌이 어떠신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두 분 남녀 커플 같아요. 설마? 어떤 관계세요? 아비부? 어? 아비부? 아비부? 네, 아닐부. 부부 관계 맞으신 거죠? 네. 와, 어떻게 두 분이 같이 나오시게 되셨어요? 아, 저기, 처음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어서,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모여서 영화를 보면서 삶에 대비해서 얘기를 나눈다 그래가지고 한들 한 번씩 서울로 가더라고. 김포에 살았는데 그래서 거기는 도대체 뭘 하나 한번 도대체 매달마다 가니까 뭐 다른 여자를 숨겨놨나 싶어서 따로 이사장님이 리드를 하시면서 또 최대한 씨가 또 그 헬스를 하면서 리드를 해줬잖아요. 아, 네네네.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또 잘생긴 분이시고 또 못생겼어요. 나 집에 갈래. 최대한 씨 때문에. 아, 나 보러 왔더니 남편하고 함께 날 보러 왔군요. 네. 날 보러 가요. 날 보러 가요. 그러다가 가요. 우리 모두 가요. 그래서 저 삶이 많이 대비해서. 네. 저는 지체 장애인이지만 또 시각 장애인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많이 저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어, 조 선생님은 어떤 장애 갖고 계신 거세요, 그러면? 저는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고요. 턴마비가 되겠어요. 턴마비의 교통사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장애가 발생한 그런 경우군요. 아유, 그렇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사님한테 말씀 들어봤더니 재활 상담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두 분은 그 재활 상담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관심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장애인 되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장애인 생활에 대해서 도움 받는 거 이런 거 모르는데 자연의 복지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이렇게. 아, 공부하고 싶어서 오셨구나? 네, 정보. 정보를 얻고. 네. 동기부여가 되고 하니까. 세미나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일반적인 장애인, 시각장애인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시각장애인들도 여러 정보를 얻을 게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분들이 강의하는 강의가, 선생님 두 분 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분들의 세미나에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강의가 어떻게 도움이 되세요? 사회복지사 자체가 저 아닌 다른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와주러 가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많이 도움을 주죠. 시각장애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배우게 된다. 저는 몰랐는데, 시각장애한테는 먼저 그냥 다가서 손을 만지고, 좀, 일단 말로 먼저, 저 소개한 다음에 도와줘도 될까요? 이렇게 먼저, 의향을 제 생각을 여쭤보고 그쪽에서 좀 도와주자 하면은 그제서 제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도 몰랐는데 그것도 알게 됐고 뭐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아가지고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매너나 뭐 이런 것까지도 배우게 되었다. 그렇죠. 아 좋네요. 앞으로 계속 참여하세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사장님 저희 또 왔습니다. 또 걸어가시면서 얘기하시죠. 예. 그 올해부터 다복한 음악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다복한 음악회는 다메색 복지의 이름을 따서 다메색에서 다복한 다메색 복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해부터 매년마다 음악회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출연이 이번에는 한울예술단이 출연하는데 한울예술단? 네, 그렇죠. 네. 그 단장님이 김병엽 단장님이세요. 네. 그분도 중도의 당뇨로 갑자기 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자살 충동까지 경험했던 분이었는데, 제가 그 최근 제3 라디오 레이든 프로그램에서 출연했을 때 우연하게 제가 인터뷰한 거를 들었다고요. 그 듣고 나서 이분이 우리 재활상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리상담과 진로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시각장애를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면서 재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사분이 김현 선생님이 음악을 전공한 걸 알고 예술단 그 프로그램을 사고 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고 8월 예술단을 창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활한 사람들이 우리 재활 심의 상담을 통해서 재활 받은 사람들이 또 음악을 좋아하는 시각장애인이 모여서 한울 예술단이 창단되었고 또 이번에는 제일 큰 규모로 이분들이 그 다복한 음악회에 출연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복한 음악회 레트로 감성인가 했더니 다복한 다메색 복지회와 함께한 음악회였군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한울 예술단 너무 제가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시작된 예술단인가요? 아, 제가 한 10년 전에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뭐 어떻게 하면 죽을까 보면 고통을 덜을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명적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음악 전공하셨죠? 저 좋은 음악을 왜 저걸 놔두고 내 죽나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대한 안마사협회 안마사협회 거기서 2년 동안 안마사 자격증을 따로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는 세상에 나만 다 안 보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통기털이 아무리 살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남마마 똑같은 사람으로. 안마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만드신 거군요. 그래, 마음 잘하셨네요.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성님한테 듣기로는 12월에 예. 그 다국한 음악회라 그래가지고 예, 한울예술단과 예. 밤에서 복지회가 함께 음악회를 예, 한다고 들었는데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예. 대한안마체협회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그래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예. 12월 2일에 좋은 공연 기대할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나도 가고 나도 가야지. 와. 와. 전부다 전부다 같이 찍으세요. 자, 춘천 소양강 댐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수장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수장님, 그리고 담연수 복지회에서 시각장애 대상으로 나들이를 정기적으로 갈고 있다는 걸 네. 알고 있는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는데 첫 번째는 4월 달 정도 하거든요. 4월 달에 남산 걷기 나들이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ROTC 17기 분들과 같이 함께 걷는 그 나들이가 있고요. 가을에는 그 테마별로 요번에 소양강 중심으로 해서 나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소양강 나들이, 시각장애인과 자봉사자 함께 걷는 소양강 나들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옆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이수장님 도와주시면서 나들이 참여하셨는데 자원봉사로 네.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오늘? 기분이 아주 해피했습니다. 어때요?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어보시니까 또 소감은 네. 어떠신지 또 봉사는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 이런 거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 중도 실명한 바로 그 직후에 저기 같은 대학에서 만났어요. 아, 네, 그때부터 네. 쭉 지내면서 진정 그 참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런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길 안내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그래도 있구나, 이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네네, 거기서 작은 데에서 큰 그런 의미와 행복을 느꼈고 상대방한테 없는 것 그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공유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나 그런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담연수 복지회 야외에 따라오셨는데 기분은 현재 어떠세요? 좋아요. 좋으세요? 아, 전에 시각장애에 대한 만남이나 혹시 뭐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 처음이에요. 그 기존에 어떤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시각장애든 뭐 지체장애든 그런 것 그냥 종류 상관없이 그런 만남을 그냥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 장애인과 만나보고 싶다. 네, 없고 그냥 같은 사람이니까. 오. 네. 원래 봉사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저도요? 저도 근데 이 친구랑 똑같이 사실 평균이 아였거든요. 평균이 없다. 딱히 전후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예, 아, 좋네요. 저희 사연이. 오,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 혹시 우리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많다고 있죠. 아, 많은 것 같으세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한 뭐 지하철 그런 시위라든지. 아,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애초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욕으로 쓰일 때도 있잖아요. 오, 그게 그렇지, 그렇지.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주변 사람들 많은데 뭐 오늘 어디에 간다 이럴 때 이제 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이제 재밌게 갔다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교회 분들한테. 이게 뭐라 그러셔요? 너무 좋은 곳 잘 갔네요. 아, 주변 부모님도 참 좋은 네. 분들이시네요. 시각장애인 앞으로 계속 봉사 참여하실 계획이세요? 네, 이번 네, 너무 기회로 좋은 너무 좋은 발판을 삼은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각장애인 언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대학교 때 동기 중에 한 명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오, 그랬어요? 네. 학생 중에? 네. 와, 그런 거 시각장애인 많이 접해봤겠네요.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좀 익숙한 편이죠. 오, 네. 선입견이 좀 있지 않으세요? 시각장애인 하면 이럴 것 같다, 이런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친구 덕분에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참여한 시각장애인들 보니까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더 나쁘게 변하지는 혹시 않았어요? 네, 그런 건 없고요. 네, 이제 뭐 개인차니까 그거는 뭐 시각장애인이든 아니든 다 이제 개인의 이제 성향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선입견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제가 여기서 자원봉사에 오신 분들 몇 분 만나 얘기해봤는데 정말 다 선견이 없는 분들, 선입견이 없는 분들, 다 좋고 나쁘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을 뿐이지 시각장애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너무 좋네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혹시 참여도 하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그러세요? 네. 예. 관심을 갖고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신일교회 통해서 왔습니다. 아, 네. 신일교회에서 자원봉사자 받아가지고? 네, 청년부. 청년부에서.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자원봉사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담연색 복지회의 야외를 따라다니면서 담연색 복지회의 프로그램을 쫙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네요. 참여한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원하는 여러 가지 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담연색 복지회의가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담연색 복지회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